wanna know what you think about me when the summer's over. Hey, yeah, it's been a blast. I still remember even after October. 엎드린 상태에서 옆에 손을 두고 상체 들어볼게요. 다리 고정한 상태에서 등 힘으로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운독 자세에서 팔꿈치 밖으로 밀며 상체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팔뚝 자극에 집중하며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발끝 세운 상태에서 상체 올라와 손을 뒷짐지듯이 모았다가 내려올게요. 뒤로 모을 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었다가 다시 손바닥 뒤집으며 돌아와 주세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등 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갈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 옆으로 뻗었다가 반대팔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볼게요. 팔부터 등까지 상체 자극이 골고루 느껴지는 동작이에요. 복부에 힘을 주고 반대 손으로 바닥을 힘껏 누르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지탱하는 팔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누르며 손 열었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보내주세요. 많이 힘든 동작이에요. 매끈한 팔과 등을 상상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
발끝 세우고 상체를 든 상태에서 손 앞으로 멀리 뻗었다가 등 힘으로 팔꿈치 모아볼게요. 팔을 W로 모을 때 날개뼈를 모으듯이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씩 팔꿈치 바닥에 대고 다시 올라올게요. 복부 힘준 상태에서 팔과 등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무릎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 내려갔다가 손 앞으로 뻗어 슈퍼맨, 손 가져오며 다시 상체 들어볼게요. 상체 내려갈 때 팔에 힘주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슈퍼맨 할 때 등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귀 옆에 손을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상체 올라오며 트위스트 해볼게요. 등 힘으로 올라와 팔꿈치를 더 멀리 보내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한 팔씩 팔꿈치 당겼다가 펴고 당겨서 내려올게요. 등부터 팔까지 골고루 자극이 느껴지실 거예요.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반대로 누워 한 다리씩 위로 들며 터치했다가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었다가 내려주세요. 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아랫다리 발끝 당겨 펄스해 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펄스해 볼게요. 옆으로 누워 한 다리씩 들며 터치했다가 한 다리씩 내려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다리 올렸다가 내려주세요. 위에 다리 앞으로 세우고 다리 발끝 당겨 펄스 할게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올리며 펄스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안쪽으로 꼬았다가 옆으로 들어주세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 옆으로 열며 동작 이어갈게요.
발끝 열며 길게 뻗어 위로 들어볼게요. 힙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쁜 힙 라인 생각하며 조금 더 힘내볼게요. 매발기기 자세에서 무릎 안쪽으로 꼬았다가 옆으로 들어볼게요. 엉덩이 힘으로 무릎 옆으로 열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발끝 옆으로 길게 뻗어 위로 들어볼게요. 서 있는 다리부터 움직이는 다리까지 엉덩이 옆쪽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힙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누워서 다리 열었다가 크로스로 모아볼게요. 한 발씩 앞으로 크로스하며 안쪽 허벅지 힘으로 모아주세요. 다리 꼬은 상태에서 무릎 옆으로 보내며 접었다가 다리 바꾸며 접어볼게요. 다리 구부렸다가 펼 때 허벅지 안쪽을 더욱 조이며 따라해주세요.
무릎을 들어 한 다리씩 발끝 바닥에 터치하고 발끝을 붙여 무릎 양쪽으로 열어볼게요. 다이아몬드 만들 때 발은 붙이고 무릎 열어주세요. 복부에 힘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발끝으로 원을 그리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 다리 내렸다가 돌려주세요. 반대쪽으로도 그려볼게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두 손 모아 허벅지 옆으로 보내며 상체에 올라올게요.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 가며 올라와 주세요. 한 손은 무릎 잡고 반대 손과 다리 뻗었다가 가져올게요. 손과 다리 모을 때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 주세요. 무릎 세우고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두 손 열며 상체 살짝 올라왔다가 두 손 모으며 상체 뒤로 보내볼게요. 뒤로 보낼 때 배꼽을 등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따라해 주세요.
상체 살짝 뒤로 보내 복부 긴장 유지한 상태에서 한 팔씩 뒤로 보내 트위스트 해볼게요. 시선도 함께 손을 바라보며 복부 자극 더욱 느껴보세요. 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 아랫다리 구부리고 위에 있는 팔 멀리 뻗었다가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 팔과 다리 모아볼게요. 손과 발이 멀어졌다가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모아주세요. 두 다리 접어 옆으로 눕고 상체는 틀어 천장을 바라보고 두 손 발끝 쪽으로 밀며 상체 들어 볼게요.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손을 머리 뒤로 접고 호흡 내쉬며 상체에 올라와 주세요. 11자 라인부터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를 대고 옆으로 누워 아랫다리 구부리고 위에 있는 팔 멀리 뻗었다가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 팔과 다리 모아볼게요. 손과 발이 멀어졌다가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모아주세요. 두 다리 접어 옆으로 눕고 상체는 틀어 천장을 바라보고 두 손 발끝 쪽으로 밀며 상체에 들어 볼게요. 목에 자극이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손은 머리 뒤로 잡고 호흡 내쉬며 상체 올라와 주세요. 11자 라인부터 옆구리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운동에서 만나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